찾아온 컨셉은 제가 라이어 헌터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타로 카페에서 비밀을 다 들어드리고 또 너의 비밀 알고 있다는 듯이 상대방을 쳐다보는 듯한 그런 컨셉으로 촬영을 했습니다. 도아가 직업이 작곡가잖아요. 그래서 음악 장비들과 뭐 기타, 악보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에서 혼자 찍게 되고 일단 이 포스터를 촬영하는 공간 자체가 드라마 찍던 세트에서 찍어서 뭐 저랑 소윤이한테는 너무 익숙한 장소이기 때문에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편하고 재밌는 분위기에서 예쁘게 잘 찍고 있습니다. 설레네요. 아무래도 저희가 로맨스가 바탕이 되는 그런 드라마다 보니까 귀엽고 풍량풍량한 느낌으로 찍었어요. 거짓말이 주 소재이기 때문에 라이 카드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표정들을 섞어가면서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오른쪽 게요. 저 왼쪽 게요. 나도 게가요. 소용없어 거짓말. 우리 소용없어 거짓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찍고 있는데요. 로맨스 기반이긴 하지만 조금 흥미진진한 미스테리한 부분도 있고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. 미스터리 하면서도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드라마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첫 방송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드라마를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이거? 감사합니다.